이번 시간에는 아이동 한자어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동은 이 아이동 한자를 통째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훈에 해당하는 아이죠. 아이. 동은 음이니까요. 훈입니다. 훈에 해당하는 아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분리, 파자를 해보면 설립이죠. 마을입니다. 두 개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군요. 마을에 서 있는 아이는 주로 아이다는 얘기죠. 어른들은 전부 다 논밭으로 일터에 일하러 갔습니다. 마을에 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동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서 있는 아이는 주로 어린 아이들이다. 어른들은 논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죠. 배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 70년대만 하더라도 시골에는 하루 세끼 해결을 못하고 굶는 집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그러면 수백 년 전, 수천 년전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 아이 동자와 파생되어 지는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 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자어도 눈동자 훈에다가 초점을 두면 눈동자에다가 초점을 두고 이 글자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목이죠. 눈목. 아이동입니다. 아이라는 것은 어른에 비교하면 좀 작은 편이죠. 눈에서 눈 부분 중에서 아이처럼 작은 부분은 눈동자라는 거죠. 그래서 눈동자 동이 되겠습니다. 눈에 신체인 눈 부분 중에서 아이처럼 작은 부분은 눈동자다. 눈동자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워할 동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훈에 해당하는 그리워할죠. 그리워할, 그리워하다가 되겠죠. 그리워하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이 한자어를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씨 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좌측에 사용되는 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사용하면 뭐죠? 방이죠. 변이고 방입니다. 좌측에 사용되면 변, 우측에 사용되면 방. 외우는 방법은 변방, 변방.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하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8선 정도 되겠죠. 경계선, 변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변방이고 북한에 봤을 때는 이 북쪽이 변방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마음은 항상 어린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8, 90 되면 어린애들 뛰어노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부럽겠죠. 저물어가는 해, 떠는 해, 상호 비교가 되니까요. 지금처럼 설명된 아이 동자에 파생되어서 뭡니까? 파생되어서 눈동자 동, 그리워할 동 한자어 세 개를 설명해 보았는데 이 모두가 뭡니까? 주어진 한자의 범위 내에서만 설명이 되었죠. 추상적으로 뭡니까? 다른 데서 뜻을 빌려서 설명한 건 단 한자도 없습니다. 한자사랑이 약 8,000여자를 풀이하면서 99%가 현재의 설명과 같이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자를 공부하실 때 통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훈에 맞게끔 훈의 포인트를 두고 글자를 나누어서 다시 결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억 저장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나라 진짜 한번 보겠습니다. 진나라 진짜입니다. 아주 클 대자죠. 큰 대입니다. 큰 대에 두의가 붙었죠. 아주 클 대자입니다. 옥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사랑이 지정한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클 대입니다. 병화죠. 별을 아주 많이 심어서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는 진나라라는 얘기죠. 진나라는 농사를 많이 지었는가 봅니다. 이 시대에는 뭡니까? 벼는 논농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벼농사 대신에 뭡니까? 밭농사를 주로 지었겠죠. 아마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우리도 벼를 심기 시작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아주 클대라고 하는 것은 옥편에 없는 한자어를 한자사랑이 지정한 이유는 뭐냐 이거죠. 큰대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옥편에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글자를 지금 세 번에 나누어서 설명할 겁니다. 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훈과 음을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는 거죠. 짝대기 세개할 겁니까? 한일 세개 꺾고 사람인 편한 대로 하시.